알았어. 아니 왜 안 보는 거야? 아니 우리 사생활 금융 시리즈 아직도 안 본 사람 있어요? 내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줘야 할까 봐. 갓 사회생활에서 갓생으로 가는 법,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생활 밀접 금융 상식. A부터 Z까지 솔 선배인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그렇게 좀 챙겨보라 했는데 아직도 안 본 사람들이 있더라. 솔 선배가 원래 친절하잖아. 1화부터 7화까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도록 할게. 우리 영상은 기초 중에 생기초야. 다시 말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거지. 1화에서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것, 통장 개설하는 방법을 배웠지. 금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필요한 것들도 있고 알아둬야 할 것도 있었지? 필요한 사람은 1편부터 챙겨보자고. 1화, 통장 개설하기 쏠쏠한 꿀팁. 하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둘, 급할 땐 한도 제한 계좌로 먼저 개설 가능. 셋, 신규 입출금 통장 개설 20일 영업일 이후로 가능.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잘 기억하자. 오래전에는 카드 이용 한도가 월 기준이라 일부만 결제했더라도 한도가 다 살아났지만 이제는 통합 한도라 사용대금이 입금된 부분만 한도가 살아나도록 변경된 거야.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 것이 그 다음 편에서 공부한 신용등급 올리는 것과도 큰 연관이 있어. 2화, 신용카드 사용하기 쏠쏠한 꿀팁. 하나,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한 후 이용 한도를 정하기. 둘,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월 기준이 아닌 통합 한도. 셋, 신용카드 한도 산정 기준을 잘 알고 설정해라. 건전한 신용거래라는 건 일단은 카드 연체부터 없어야 하는 거잖아. 그것부터 기억하고 연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할 점과 혹시 연체가 있을 때 처리 방법까지 꼭 기억해두자고. 신용등급을 올리는 첫 번째는 카드는 연체 없이, 그것만이라도 먼저 기억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체가 안 될지 유념하고 있으면 개인 신용관리 5개명을 마스터한 거야. 3화, 신용카드 올리기 쏠쏠한 꿀팁. 개인 신용관리 5개명. 하나,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 둘, 주기적인 결제대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셋,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금융회사에 통보하기. 넷,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다섯,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저축만 하고 신용등급만 올린다고 부자가 되기는 어렵잖아.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은 경제 상식을 익히는 거야. 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판단이 되는 거잖아.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종이 신문을 참조할 것 잊지 마. 4화, 경제 상식 익히기 쏠쏠한 꿀팁. 하나, 종이 신문 1면을 공략하라. 둘, 종이 신문의 6가지 숫자를 꼭 체크해라. 셋, 신한 이지 플랫폼을 활용하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경제 상식을 쌓으면서 또 쌓아야 할 게 있다면 뭘까? 바로 돈을 쌓아야 뭐든 하겠지? 돈을 모으는 첫 걸음은 통장을 쪼개서 새는 곳이 없게 만드는 거야. 용도에 따라 통장 쪼개기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5화도 꼭 한번 시청하자. 5화, 통장 쪼개기 쏠쏠한 꿀팁. 하나,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을 개설하기. 급여 및 생활비 통장은 보통 예금 통장, 저축 통장은 정기 적금 통장, 비상금 통장의 경우 CMA를 추천. 둘, 급여 통장에서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에 알맞은 금액을 이체하기. 자, 경제 상식도 늘리고 통장의 자금도 늘렸다면 나의 월급을 불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지? 어떻게 불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실 나의 금융 성향, 투자 성향을 사회초년생이 파악하기 힘들지. 그러니 투자 성향부터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 수단을 선택하는 거야. 그런 후에 목표 금액과 기한을 정해서 월급 불리기를 시작하면 되겠지? 6화,
월급 불리기 쏠쏠한 꿀팁. 하나,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둘, 내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수단을 찾아라. 셋, 목표 금액과 기한에 따라 투자 비율을 정하자. 월급 좀 불리고 나도 자산이 좀 된다 느껴지면 대부분 독립을 꿈꾸잖아. 하지만 독립이란 자신의 삶을 모두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미리 계산도 해야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세가 가능할지 월세가 가능할지 가늠하고 월마다 지출되는 주거생활비를 먼저 계산해야 돼. 보증금이 모자라면 대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가 커지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자고. 그리고 서류 작성은 신중, 또 신중. 알지? 사인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보자고. 7화, 독립하기 쏠쏠한 꿀팁. 하나, 보증금 및 추후 지출할 비용을 확인하라. 둘, 전월세 보증금이 없다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라. 셋, 계약서 작성 시 작성자를 확인하라. 사회생활을 처음 해서 돈을 모으고 경제상식을 공부하고 돈을 불리고 그 돈으로 독립하기까지.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어.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었나 싶으면 다시 보기 꼭 이용하자. 모두가 쏠쏠해지는 그날까지 사생활금융은 계속된다. 다음 편까지 모두 갓생 살다 만나자고. 빠이.